전라남도 서남단 조도군도의 중심 섬인 하조도 동남쪽에 작은 섬 관매도가 있습니다. 다도해 작은 섬이라지만 손에 꼽는 경치가 8개나 있을 정도로 빼어난 풍광을 자랑합니다. 관매도 중마고우 옛 추억에 잠겨봅니다. 저기가 저 형제섬이에요, 지금. 저 형제섬. 어렸을 때 저거 보고 참말로. 저 경본도 많이 생겼네, 저기. 역들어도 다니고 그랬지. 그러니까. 야, 풍경 좋다. 시원하다. 참, 공기 좋고. 야, 하늘살이다. 오래간만에 오네. 아, 시원해, 좋네. 이거 감매도 명물이요. 아이, 그러지. 이게 사경인가 그러지? 여기에서 돌 던지면 바다에 떨어지는 시간이 13초 걸린대. 아이고, 높이는 진짜 높다. 봉우리 두 곳이 연결된 하늘 다리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줄도 없을 때는 그 칡령굴 있지 않습니까? 칡령굴로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칡령굴로 다 묶어갖고 건너다니고 그랬어요, 이게. 이 다리가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서워서 못 제대로 다니는 못했어. 우리는 좀 간이 좀 못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니고 그랬지. 소풍 왔을 때 이제 좀 이제 오르간이한테 되면은 그때까지 가서 이제 줄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수직으로 갈라진 바위는 폭이 3m나 되는데요. 천상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변가 따라 걷다 보면 공룡알을 연상케 하는 둥근 바위덩이가 시선을 끕니다. 동강을 소풍 때면 꼭 여기 왔었네. 이걸 석군이에요, 석군. 옛날에 이 마디 있잖아. 이 마디가 전부 다 있었어, 전부 마디가. 왼손다고, 왼손다고. 옥황상제가 실수로 떨어뜨린 공깃돌이라는 전설을 품고 있는 꽁돌, 관매 8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주위에가 이런 돌이 많이 있다면은 뭐 하는데 이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이게 생각해봐도 진짜 신기하다 이게. 야, 너 진짜 거기 들어가니 진짜 딱 맞네. 딱 맞지. 이제 자리가 저쪽으로 한번 서봐. 응, 알았어. 저리. 한번. 지금 더 큰 것 같은데 한번 서봐. 아니, 서봐. 그래도 딱 그렇게. 와. 와, 돌이 무겁지. 아, 우리 둘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밀어봐, 밀어봐, 밀어봐! 아, 안 돼. 여기 소풍 다닌 지가 50년이 넘어버렸네, 지금. 같이 세웠는데, 우리가 12, 13살 때 다녔는데, 지금. 마을로 들어서면 옛 모습 그대로인 돌담길이 이어집니다. 옛날에 이 담 쓰려고 돌 갖다 하려고 고생들 많이 했겠네. 아이고, 이게 전할리려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지, 그 산에서 이거 다 전할리려서 바람막이 하려고 이렇게 다 쌓아놨으니 옛날 어른들이 대단했어. 늘 바람이 불어오는 섬 생활. 낮게 쌓은 돌담은 관매도의 오래된 풍경입니다. 돌담 끝에서 조동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수거하러 가요. 바닷바람 맞은 쑥은 섬 곳곳 텃밭의 지천입니다. 쑥을 먹으면은 참 몸도 따뜻해지고 참 좋아요, 쑥이. 물 끓여 먹어도 좋고 차 담가도 좋고 술 담아도 좋고. 쑥으로 하는 음식은 다 자신 있지만 그중 쑥 막걸리는 할머니의 자랑입니다. 시아버지가 막걸리를 잘 잡수니까 쑥 넣어서 술을 해서 드리면 맛있다, 흉내나고 맛있다고 이제 그것이.
관매도 쑥은 1년에 3번 채취하는데요. 겨우내 쓸 것은 미리 말려놓습니다. 옛날에는 쑥은 안 했어요. 누룩도 옛날에는 맷돌 있어요. 맷돌에서 막 갈아갖고 뜯었어. 맷돌에서. 그래갖고 집에서 이제 뜯어서 누룩 만들고 또 숯밥 찌고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먹으면 그렇게 그 술이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해풍 맞고 자란 쑥은 농주가 되어 힘든 섬 생활을 이겨내는 먹거리가 됐습니다. 담은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음력 12월 말일에 담았어요. 겨울에 담은 술은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새 한 술은 그렇게 못 두고 먹어요. 텁텁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일품이라는 쑥 막걸리. 오랜 손맛이 담겨 있습니다. 아따 술 맛있겠네. 그런데 쑥술이야? 맛있지. 우리 술 맛있지. 아이 그리고 쑥술은 향내 나거든. 맛있는가 맛 좀 보소. 잘 먹겠어요. 진짜 맛있다. 쑥내가 향긋하고 입에가 착 녹는다. 짠. 감매도 쑥 막걸리 최고야. 오래된 이야기와 시간이 흐르는 곳. 그곳은 푸른 섬들의 낙원입니다. 여기는 진짜 깨끗하죠. 하나 오염되도 안 하고.